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입니다. 표면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스무스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적 보면은 겉이 투명하잖아요. 근데 얘는 겉이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불투명하죠. 그런 것처럼 표면이 다른 겁니다. 표면이 얘는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스캐닝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라고 그래가지고 전자 현미경으로 본 건데요. 스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끈합니다. 그냥 스무스 실크는 이렇게 표면이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우둘두둘하죠. 장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표면이 이렇게 매끈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하고 이렇게 닿을 때이 전체 면하고 그냥 닿겠죠. 그러면 우리가 포린 바디 리액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물질 반응이 그만큼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막이 만들어질 때 두껍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뾰족뾰족하면 요 부분이 닿는 거죠. 요게 빨간 부분은 더 많이 닿고 그 다음은 좀덜 닿고 덜 닿고 덜 닿고 우리 몸하고 닿는 표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을 덜 인지하고 인플라마토리 리액션, 그러니까 이물질 반응이 그만큼 덜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피막이 좀더 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가슴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스무스 실크 외피가 스무스와 마이크로 텍스처 중 어디에 가깝냐? 보시면 이 표면에 매끈한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스무스가 이렇게 보면 0.66. 스무스 실크 같은 경우는 거의 스무스에 가깝게 돼요. 보면 엘러건게 제일 거칠고요. 그 다음에 멘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표면은 스무스인데 피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텍스처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게 이제 스무스 실크의 어떻게 보면은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무스 실크로 교체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엘러건 사태도 터졌고요. 그래서 이제 보형물 교체하시면 그분들은 알잖아요. 예전에 수술했던 보형물, 그리고 새로운 보형물. 근데 새로운 보형물만 수술한 사람, 그 다음에 텍스처만 수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텍스처를 했다가 스무스 실크로 바꾼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들 하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그 이유는 모양도 예뻐지고 촉감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바꿔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정확히 드리는 얘기지만, 보형물에 이상이 없을 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추적 관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한 병원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건강검진하는 이런 병원들에서 정기적으로 보형물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뭐 유방암에 대한 검사 이런 거 하시면서 보형물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스무스 실크로 교환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뭐 유튜브 상에서도 사실 다른 원장님들이 많이 얘기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형물을 일단은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는. 식약청에서 권하지도 않고요. 정기적으로 주의 깊게 보라 얘기를 했고, 처음 불안하신 분들은 보형물을 이제 제거하시겠죠. 그렇지만 당연히 피막은 꼭 제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현재 전 세계 의사들이 하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뭐 혹시 유방암이 생기고 그럴까? 그럴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막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피막을 제거하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약간 정신적인 치료?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스무스 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사실 스무스 실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심도 깊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스무스 실크가 현재로서는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이고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